네, 첫째,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둘째, 아이들을 고려한 안정성과 사용 편익이 최상의 시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내 축구교실로서 실내에 남녀 화장실, 남녀 탈의실이 비치되어 아이들이 유동을 최소화했으며 아이들이 밖으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 성향의 아이들이 있는데 저를 거쳐간 아이들은 변화하여 나쁜 것은 반드시 고치고 좋은 것은 더 부각을 시키며 자신감이 없는 아이에게는 자신감을 주는 것입니다.